그 정리를 못 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은 집에 양해 내가 뭐가 물건인지 정말 몰라요. 저는 이제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이제 갖고 있고 관련한 이제 제가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리 전문가라고들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네. 그니까요. 정리만 했는데 삶이 달라졌다라는 거를 정말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 집하고 내 물건하고는 내 삶과 내 시간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제 그 헝클어진 나의 그런 뭐 공간, 나의 물건 이런 것들이 정돈돼서 질서를 찾고 그 안에서 내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새로 잘할 수 있다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정리를 하면 뭐 삶이 바뀐다. 그렇구나. 이렇게 아주 크게 얘기를 하죠. 그럼 정말 정리라는 것 자체가 회복이라는 걸좀 의미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제가 이제 회사 이름도 공간 치유잖아요. 네네네. 그런 이유에서 제가 그 회사 이름을 졌어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떨 때는 네. 한 시간 넘게 통화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게 뭐냐면은, 정리를 의뢰하려고 전화했지만, 연락을 했지만, 내 삶을 막 나누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들이 막 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전화를 하면 간혹 이제 직원들이 전화를 못 받으면 제가 받을 때가 있는데 뭐 이제 제 목소리를 어디서 본 적이 있으시겠죠. 뭐 영상이나 이런 데서 혹시 대표님 그럼 그렇다 그러면 진짜 안 끊으세요. 근데 이게 그러고서 절박한 마음을 이제 저한테 표현하시는 건데 그 죄책감 같은 것들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럴 필요 없는데 죄책감. 내가 이제 가정주부로 때로는 이제 엄마로 우리 집이 이렇게 엉망이 된건내 탓인 것 같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먼지가 많고 물건이 쌓여있는 공간에 사는 것을 보고 내가 안타까움 갖고 그런 어떤 복합된 마음으로 저를 잡고 네, 집 정리해주세요를 시작해서 제 삶이 이래요까지 해서 한 시간 넘게 통화한 적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렇구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리를 해주러 가서 저희가 하루 동안 8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이제 작업을 한 덱을 해드려요. 와, 8시간에서 네, 10시간이요? 그 정도 해야지만 집이 이제 완성이 되죠. 그동안 그 고객분들하고 정말 친밀해져요. 같이 계시는군요. 근데 이제 같이 있는 거는 당연하고 현 대표님 어떠세요? 막 집을 내 집을 공개한다는 건 모르는 타인한테 어떤 마음이세요? 저요? 저는 약간 좀 외향적인 성향이 왔고, 집 공개하는 거 되게 저랑 좋아하거든요. 똑같으시네요. 더 많이 오면 좋고 막 이런 네, 거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이 질문을 왜 했냐면은 집이 엉망이고 내가 이제 부끄러울 정도로 물건이 쌓여 있는 분들이 집을 오픈하는 것이 자기의 민낯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하세요. 이게 외향적이 저도 외향적이라 집을 막 보여주고 막 옆집만 들어와 차 마셔 막 이런 성격인데 그러지 않은 분들 가운데 특히 내 집을 공개한다는 것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서 우리에게 내 집과 물건을 오픈했다는 거는 반 이상 마음을 확 여신 상태예요. 저는 이제 현 대표님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를 많이 하지만 대부분은 저희 같지 않으세요. 그래서 게다가 이렇게 집이 잘 정돈되고 내 집이 보여줄 만한 곳이면 괜찮은데 너무나 지저분하고 아직 막 이렇게 막 정돈되지 않은 상태의 집을 오픈하는 게 힘들어서 어떤 분들은 저희랑 이제 컨설팅을 약속을 잡고 전날 취소하시는 분도 있어요. 민망해서. 너무 아니, 힘든 환자가 거야. 의사한테 가는 게왜 민망해? 네. 그 정도로 내가 엉망인 집을 공개하는 게 힘드신 분들이기 때문에 이미 집을 공개했어. 내 물건을 당신이 만져봐. 이렇게 했을 때는 반 이상 저희한테 이미 마음을 확 여셨기 때문에 너무나 친해져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한 8시간 정도 대화하면서 삶도 이야기하고 정리하면서 뭐 그런 것들 서로 나누죠. 일단 그날은 다 힘들어요. 아, 8시간 동안 제가 이거 버릴까요? 저거 버릴까요? 아, 지쳐서 이제 좋지만 그 다음날 아침에 다 문자 보내세요. 창문을 열고, 문을 열고, 방문을 열고 나갔는데 딴집 같아서 너무 놀랬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누구나, 하나님이 우리한테 에덴 동산을 선물하셨을 때는 좋은 환경에 살아라고 하셨던 거잖아요. 그럼요. 근데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가, 내가 갑자기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제랑 다른 그런 환경이 바뀌어 있으면, 너무나 마음이 벅차오르는 느낌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감정이, 그, 희열이라고 하죠. 네. 아침에,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정리가 좋았던 걸왜 이제 했을까요? 라고 문자를 그 다음날 거의 다 보내세요.
그러면 막 그거를 같이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네. 버릴까요 말까 이런 것도 막 다 물어보고 하겠네요. 다 물어보죠. 휴지 아. 하나라도 다 여쭤봐요. 어. 제 물건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현대편님도 잘 버리시는 분이니까 네. 못 버리신 분들이 더 많아요. 근데 정리를 못하는 건 잘못은 아니라고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렇게 인자가 정리 인자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네. 어, 나 저도 좀 그렇게 태어났지만 네. 정리는 그냥 어느 순간 내가 바빠서도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못해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 잘하시는 분들은 시작부터 안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소비부터 달라요. 어, 안 사요. 네. 내가 왜냐하면 그 안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물건의 양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 그게 너무 중요해. 근데 정리를 못하신다고 얘기를 하는 그분들은 집에 양에 내가 뭐가 물건이 있는지 정말 몰라요. 고객분들이 있잖아요. 한 4시 이제 정도 되면 이제 지쳐가서 좀 짜증나요. 힘드니까. 그럼 다 이래요. 아, 저거, 저런 게 있었어요? 박스채 있는 물건을 들여다보지 않은 모르는 거를 홈쇼핑에서 이제 엄청 사죠. 어, 딱 몇 십 개씩 와요. 그럼 이제 쌓아놓고 잊어버려요. 어. 우리 이제 어제 일도 기억 안 나는 주부들이잖아요. 어. 그러면 일주일 있다가 똑같은 거 또 사고 계속 쌓아두고 내가 물건 양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 사신다. 맞아, 맞아. 그런데. 그렇구나. 모르는구나. 물건을 내가 뭘 갖고 있는지 적어도 알고 있으면 사지를 않아요. 정리 잘 하시는 분들은 내가 물건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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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잘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체계적으로 우리 집에 있는 아. 물건의 양과 모든 구조를 알고 있다는 게 다. 그래서 저희는 뭘 해주고 오냐면 물건의 숫자를 세주고 오는 게 아니라 그 물건들이 어디에 있고 얼마씩 보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고 아. 전부 다 오픈해서 예를 들면 뭐 박스에 있는 10개를 다 풀러서 어. 10개가 있습니다 눈에 보일 수 있도록 어. 해주고 와요. 일리가 있다. 옷이 너무 막 촘촘히 막 있어갖고 네. 옷 사이에 찡겨서 내가 그 옷이 뭐 있는지 모르는 거 분들 많으시죠? 어. 엄청 많아요. 와. 그런 분들은 또 사는 거예요. 하얀 셔츠 와. 10개인데 아니 내가 입고 나갈 때는 하얀 셔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시잖아요. 그게 뭐가 뭐 있는지 몰라서 사는구나. 그게 차이예요. 내가 물건과 그 공간의 구조를 파악하고 알고 있는 분들이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하고 어디 밖에 나가면 엄마한테 이거 사달라 그랬어요. 그럼 엄마가 이거 사달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고기나 막 이런 거 사달라 그러면 집에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다. 이거 다 먹고 아니, 사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알아? 맨날 남자 열면서 체크하신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걸 딱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것 때문에 집에 가서 그걸 다 먹으려고 했어요. 왜냐? 그래야 엄마는 사주니까. 아, 너 어머니 너무 훌륭하시다. 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 총량을 어. 어머니는 알고 계셨네,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저희가 냉장고, 냉동실에 들어가서 제일 위험한 건 뭐냐면 네. 무슨 뭐 음식인지 모르게 까만 봉다리에다가 넣어놓고 명절 때 한 4년 지나면 벽돌 돼서 뚝딱 많이 영험하시잖아요 우리 네, 추석 이제 좀 지났는데 네, 그런 게 문제인데 그거를 모르면 써놓으면 돼요 밖에다가 어. 뭐가 있다 그리고 다 드시고 그걸 하셔야지만 정리는 네. 전문가 가면 하루아침에 완전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지만 유지를 못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요즘은 이제 소비가 너무나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구조를 막 열어놨잖아요 세일한다 네. 세일한다 아침만 일어나면 막 문자 막 와있고 이러니까 너무 많이 사시고 넣을 데는 없으니까 그렇구나 그런 게 차이가 있어요 네. 결국에는 네. 정리를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총량을 아냐 모르냐가 되게 중요하네요 내 물건을 내가 알아야 되는 거죠 네. 내가 알아야지 내 물건을 정리하고 뭐 살 수 있는 걸 정도를 파악할 수 있잖아요 네. 이게 진짜 똑같네요 이, 네. 이거, 이 일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제가 계속 일을 해왔어요 늘 한 번도 일을 쉬는 적이 없이 어 근데 이제 두 번째 아이를 이제 출산하기 전에 이제 어. 어떤 이게 신앙 얘기로 또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어 이제 제가 한 자매의 굉장히 아픔을 돌보게 됐어요. 어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사건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남편과 아이를 잃었어요. 네, 그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자매가요? 네네. 어. 근데 그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 그 자매를 이제 붙여주셨다는 표현을 저희는 하죠. 네, 신앙인들은 그 친구를 이제 하나님 붙여주신 동안 제가 잠깐 일을 쉬었어요. 이 자매를 살려야겠구나. 왜냐하면 어, 죽고 싶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랬어요. 실제로. 그래서 친구를 한 2년 동안 이제 제가 케어하고 돌보면서 처음으로 일을 쉬어봤어요. 그런데 네. 그게 저는 쉬었다 생각이 안 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 자매를 맡겼으니까 모든 일을 스탑할 거야. 하고 나서 제가 두 번째 이제 아이 자매가 좀 회복돼서 이제 어떤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좀 쉬면서 공부를 하게 될 때 제가 둘째 아이를 출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발동을 하는 거죠. 일했던 사람 발동하잖아요. 아 맞아 일하고 싶어.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남은 이제 시간은 내가 이제 좋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좀 하고 싶다. 그렇지만 핵심 가치를 놓치지 말아봐야지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제가 어려서부터
전공은 다른데요. 현대편처럼 집을 꾸미고 막 정돈하는 그런 것들에 너무나 익숙하고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러면 나는 핵심 코어가 어떤 집이구나. 집에 관련된 일을 하지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뭐야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기도를 했죠. 주변에서 이제 물어봤더니 아 인테리어에 너는 감각도 있고 좋아 인테리어. 그래서 그걸 알아보던 중에 집 정리 봉사라는 게 어떻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나는 어머 집 정리하는 사람이 있어? 그랬어요. 갔는데 돈을 받고 집 정리해준 직업이 있는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저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한 7년 전인데 네. 그래? 나 봉사 한번 가 궁금해. 호기심도 발동해서 갔는데 진짜 집을 정리해주는 봉사를 하는 단체였어요. 하루 종일 봉사를 하고 한 두세 번을 더 갔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집을 갔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물건의 양이었어요. 내 상상을 초월하는 너무나 많은 물건이 쌓여져 있는 집에 그 이제 한 자매님이 치매 어머님 홀 어머님을 모시고 있고 조카가 지방에서 올라와갖고 네 유학을 하고 있는 중에 있던 거예요. 그래서 각 이제 방마다 들어가서 저희가 정리를 해주는데 제가 그 조카 방을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정리를 하는데 네, 여자예요. 근데 진짜 신발이 방에 들어와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다 이해하시죠? 그리고 먼지가 너무 많아서 제가 옷을 털어가면서 정리를 해줬던 그런 방이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는데 제가 이제 딸도 있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저쪽 한 켠에 그 예쁜 양초들이 이렇게 DP가 돼 있어요. 봤는데 어제 킨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방을 보시면 그 양초를 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마음이 어떻게 탁 왔냐면 아 얘가 이 방에서 이렇게 지저분한 방에서도 어떤 향초를 피우고 자기만의 여자로서의 그런 분위기를 한 번이라도 내보고 싶었구나라는 마음이 오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왔는데 이게 뭐지? 계속 아시잖아요. 하나님이라는 분들 가슴 뜨겁게 하시는 거. 하루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 밤이.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뭘까요? 나 이 직업도 모르고 근데 제가 기도했던 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어라 기도를 했는데 아 이건가 봐 라고 했고 제가 봉사를 매일 가요. 매일 가셨어요? 올 한 해 다 갔죠. 그 매일이라는 기준은 올 한 해 봉사를 다 간 거예요. 너무나 다양한 분들을 만나요. 왜냐하면 봉사라는 거는 저희한테 돈을 내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네, 뭐 저장 강박증이나 장애가 있는 분들 내가 정리를 못 하시는 분들을 대기 가기 때문에 근데 어느 대기 또 갔는데 노인분이 독거운 노인분이셨어요. 내 몸이 너무 거동이 힘드셔갖고 정부에서 주는 이런 뭐 쌀도 드시고 그리고 뭐 물건도 받아서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이불 요를 아마 준 것 같아요 정부에서. 근데 그 밑에 요를 치우지 않은 상태로 계속 쌓아서 그 위에서 계속 주무신 거예요. 그거 치우는 것도 힘드셔서 딱 여니까 냄새가 아니고 벌레 벌레 새끼들이 쫙 이렇게 이게 쫙 퍼지는 거 보신 전 많이 봤는데 또 잠을 못 잤죠. 난 이걸 해야 돼 라고 해서 제가 이 직업을 삼아요. 근데 이제 주변에 반대가 많았죠. 정리를 해주는 일은 몸이 고되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들 저를 반대를 하셨는데 그분들의 얼굴을 보고 오면 그걸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 컨설턴트라는 직업을 갖고 한번 이거 사업으로 한번 해보고 하나님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 좀 묻자 하고 시작했어요. 그 신앙생활 하신 지 몇 년 되신 거예요? 저 한 30년도 된 것 같아요. 모태신앙 아니시구나. 네, 저는 20대 초에 하나님을 불같이 만났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셨어요? 저 진짜 세상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이제 아쿠리스 거를 그냥 딱 잘라줘갖고 너무 큰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어요. 그 얘기 너무 길어지니까. 그리고 제 친구가 이제 5대째 그 친구 이제 방송인이 많이 나오고 심리상담가로 유명한 친구인데 저를 그렇게 전도를 했어요. 너무 절친이니까. 근데 이제 막 우리 이제 알잖아요 청춘들 막 일 끝나면 밤새 또 이제 또 뭐 놀고 막 이러면 피곤한데 그 친구는 놀고도 주일날 교회를 가요. 그리고 참 신기했어요. 우리가 뭔가 이렇게 놀다 보면 막 이렇게 경계를 넘어설 때도 있는데 그 친구는 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안에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나중에 얘기를 해줬는데 그 친구가 저를 계속 전도했는데 너무 짜증나는 거예요. 너무 피곤한데 주일날 전화 아시잖아요. 아 모르시겠다. 못되신다셔서 네. 엄청 피곤해요. 막 아침에 있어. 야 너나 가.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제가 큰 상처를 입고 젊은 나이에 막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싶 벗어요. 어디 다치신 건가요? 다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이 많았는데 그러고 있다가 제가 이제
저희 집이 예전에 그 베란다를 이렇게 확장한 집에 방을 제가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 이제 예전에는 지금처럼 베란다 확장하면 이렇게 잘 이렇게 난방 잘 해주지 않았어요. 약간 겨울 되면 이렇게 우풍이라는 바람이 이렇게 약간 들어오는데, 그날 제가 울면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너무 힘들으니까. 근데 항상 그 찬바람이 이렇게 들어오는 침대인데, 갑자기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코에 확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처음으로, 이게 뭐야? 근데 제가 나중에 알은 게, 하나님 저한테 생기를 넣어주신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갖고, 이게 뭐야? 했는데 이미 생기가 들어왔으니까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제가 그 많은 친구들 중에 그 친구한테 전화를 딱한 거예요. 야, 거기 좀 가자 했더니, 뭐? 그러는 거기 좀. 너 간다는 거, 그 교회 있잖아. 그러니까 너무 놀래갖고 바로 오잖아요. 우리 알잖아요. 전도하면 바로 또 이제 대령해 네. 주시어가지고. 차를 이제 저한테 와갖고, 이제 철야의 배를 또 데려갔어요. 하필. 갔는데, 제가 못 들어갔어요. 첫 번째 실패했어요. 왜냐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게 이제 영적으로 이제 굉장한 방해가 있던 거를 이제 나중에 알았고, 돌아와요. 그래서 돌아왔는데, 그 괴로움 속에 계속 이 따뜻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의 기운을 느끼니까 미치겠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간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가요. 갔는데, 사도 바울 같이 저는 잔잔히 하나님이 저한테 오시지 않았어요. 그날 그냥 번개 불같이 오셨어요. 그냥 비늘 다 벗겨지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냐면, 근데 이제 하나님 앞에 우는 거 눈이 안 부어요. 지금도 저는 밤새 이제 기도를 하면서 울면 안 부어요. 그날도 혼자 밤새 눈이 하나도 안 부은 상태로 이 마음의 박하사탕을 누가 딱 껴놓은 것 같았어요. 저한테 딱 박하사탕을. 그게 환한 그 평안함을 뭐라고 세상에 줄수 없는 걸 느끼면서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제가 매일 가요. 매일 갑니다. 철야의 배를. 그러면서 하나님을 그냥 갑작스럽게 만나갖고 또 그러셨구나. 저는 이제 강박한 세상이다 보니까 영적으로 계속 체험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하셨어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막 느끼게 해주셨던 거예요. 저 은혜다, 은혜. 네. 너무너무 그냥 우상을 섬기는 아, 집이었어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면서 먼저 생각난 게 이제 부모님인 거예요. 빨리 우리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오게 해야지. 마음이 너무너무 급하니까 서투르게 이제 부모님들한테 하나님을 막 전하고 막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집에 갔더니 저희 엄마가 짐을 싸놓으셨어요. 근데 저는 외동딸이에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하나 있는데 저를 뭐 오기니 금이니 키워주셨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근데 영적으로 이제 핍박이 시작되니까 저희 엄마가 아니에요. 짐을 싸놓고 나가라고 하셨어요. 진짜로. 한 집에서. 아유, 두신 어떻게? 야, 너 나가. 막 이렇게 되셨어요. 근데 정말 나왔어요. 왜냐면 너무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 옆에 이제 교회 옆에 바로 제가 방을 얻어갖고 그날부터 제가 저희 철야의 배가 항상 있던 조그만 교회를 제가 섬겼는데 철야 예배가 끝나면 이제 5시 새벽 예배를 항상 드리는 가족 같은 따뜻한 교회였어요. 그럼 철야 예배 끝나면 예전에는 교회 의자가 긴 의자, 요새는 네, 이렇게 맞아요. 하나씩 되어 있는데, 장의자. 그거 제 키가 딱 맞아요. 거기서 자요. 철야 예배 끝나면. 그냥 자고, 또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제가 일하러 가고.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이제 철야를 딱 드리고, 하나님 저희 부모님 전도, 하나님 구원해주세요. 이러면, 언제나 변함없이 소망과 희망의 하나님 저의 손을 딱 잡으셔주시고 그러면 저는 아 이제 엄마가 바뀌었을 거야 라고 하고 엄마한테 전화도 하고 만나러 가요. 그런데 항상 강팍해지시는 거예요. 더 강팍해지시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렇게 10년을 했어요. 한 번도 안 빠지고 철야 예배를 드렸어요. 아 근데 어떻게 하셨냐면은 완전히 내려놓음 아시잖아요. 하나님 바라신 하나님 법칙은 완전 제가 엄마 아빠를 너무 정력적으로 빨리 오셔야 돼 이런 마음이 너무 컸기 때문에 제 안에 그 신앙적인 괴로움과 함께 10년을 광야처럼 보낸 거예요. 정말 광야 같았거든요. 어느 정도로 강팍하셨냐면 딸이 혼자 사는 집에 지금 이제 좀 이해하실 텐데 제가 반지하에 산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물질적 재정을 다 끊으셨고 제가 이제 혼자 살았기 때문에 비가 엄청 왔어요. 지금 이제 침수되셨던 것 때문에 아실 텐데 저희 지하로 물이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 연락을 하면 저는 달려오실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오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까지 강팍하구나. 이제 바로가 그렇게 강팍했던 마지막 모세죠. 모세한테 강팍했던 것처럼 그때 제가 모든 걸 내려놔요. 어떻게 내려놨냐면 구원을 안 해주셔도 돼요.
그냥 꼭 해주세요가 아니라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내일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가지 못한다 해도 저는 하나님 사랑할 경우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10년 만에. 진짜 처음으로. 그런 좌절, 매일매일 기도하면 오는 소망과 그 다음날 또 좌절 오는 이걸 반복하면서 제 신앙은 계속 커져갔던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는 당연히 얻는 것이 있어요. 저는 그때 너무너무 광야 같았는데 제가 지금 인생을 살면서 가장 돌아가고 싶은 시간이 언제냐 물어보면 그 시간이에요. 저는 그 좌절과 낙심과 너무나 고난 속에 하나님이 저를 만나셨던 그 사랑을 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딱 내려놓았는데 저희 엄마한테 전화가 와요. 생각 안 하셔요, 전화도. 근데 너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달려가야죠. 대낮에서 일을 하다가 너무 이제 목소리가 안 좋아서 갔더니 저희 엄마가 13kg가 빠지셨어요. 근데 제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부모님들이 다치거나 아프시는 거 싫고요. 그냥 하나님께 놀라게만 해주세요. 저한테 오셨던 하나님 있으시잖아요 라고 기도를 했는데 근데 갔는데 한 달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신 거예요. 그게 입맛, 하나님께서 입맛을 거둬주셨어요. 아무 맛도 안 나셨대요. 그래서 못 드시고 계속 누워만 계셔서 한 5kg 정도, 13에서 15kg 빠진 상태로 엄마가 누워 계셨는데, 야, 저랑 똑같아요. 너가 그 말하는 교회 좀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날로 교회를 저랑 가셨어요. 10년 동안 제가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고, 기도를 전혀 듣지 않으신 하나님 같아서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도 버려진 적이 없는, 땅이 하나도 안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거예요. 막, 보물과 같이 하루아침에 하세요. 그래서 그날 저희 엄마가 가셔서 저처럼 막 엄청 하나님께 통해 자복하시고 오시고 그 주에 바로 등록하시고요. 저희 부모님이 바로 이사를 교회 옆에 하셨어요. 그게 딱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너무 신기한 건 집도 바로 나가고 10년이 너무 힘들었는데 일주일 만에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낙수물이 밖에 바위를 막 계속 떨어뜨리면 티가 안 나게 갈라지다가 쫙 나가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도 같아요. 예, 그렇게 저는 하나님을 너무 뜨겁고 네, 그렇게 해서 네, 믿고 지금까지 왔어요. 정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네, 이 말씀은 조금 더 거짓이 없었어요. 혹시 뭐 여기서 막 부모님들 기도하시는 분들 되게 강박하셔요. 근데요, 절대 기도하면요 그분의 마음에 절대 그냥 있지 않아요. 멈춰있지 않고 조금 조금씩 갈라져서 그 안에 성령이 반드시 일하신다는 거. 네, 그거 믿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진짜. 네. 우리 대표님 비전이 뭐예요? 저는 이제 저 요즘에 제가 하는 일이요. 보호종료 친구들 아시죠? 요즘 많이들 이제 많이 관심도 가져주시는데요. 보육원 시설을 퇴소하고 혼자 독립하는 이제 친구들을 이제 자립준비 청년이라는 명칭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자립준비 청년. 네, 그렇지만 이제 보호종료 청년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요. 그 친구들을 제가 계속 집정리를 하면서 많이들 만났어요. 계속. 예. 그러면서 그 친구들 집을 지어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24살까지만 정부의 지원으로 도움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더 진짜 독립이에요. 그래서 안타까운 뉴스들 뭐 최근에도 있었는데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는 친구들도 있고 너무나 슬프고 외롭고 고립되었는데 환경도 주어지지 않는 친구들인 거죠. 집도 없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의 집을 지어주고 또 이제 사역자분들 이제 시니어가 되시면 대형 교회에서 이제 신부 마치시면 집 없는 목회자들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세대 통합하는 집을 짓고 싶어요. 같이 이제 어르신 분들이 사시면 청년들이 함께 그 주택 안에 살고 서로 교류하면서 서로 의지하고 외롭지 않도록 네, 세대 통합 주택 같은 거를 만들고 싶은 게 비전이에요. 집을 지어야 되네요 이제는. 네. 공간을 정리하는 걸 넘어서. 네. 공간 정리는 단계였던 것 같아요. 집을 지어야 됐네. 네, 이게 제 비전입니다. 아, 진짜. 네. 너무 멋있습니다. 아니, 저기 뭐냐. 그러면 네. 유튜브에 나오는 네. 그 공간 치유하고 정리되는 이런 것들을 직접 가셔서
하셔서 거기서 이제 오케이 하신 분들만 영상을 올려주시는. 네네 맞아요. 아. 뭐 일반 분들은 그렇게 하고 뭐 미리 좀 약속하시고 집 정리를 하면서 좀 촬영도 같이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도 그 네, 다 정리가 끝나면 12시 되는데 그때 찍고 막 그래요. 어. 밤에. 아 그렇게 8시간씩이나 그렇게 걸리는구나. 네. 뭐 어려운 집들, 집이 많은 집은 그렇죠. 어. 네. 일찍 끝나는 집도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 저기 뭐냐 집에 있는 우상은 다 버리셨나요? 네. 제가 거기 가면 엄마 집에 몰래 이제 한 번씩 가면 그 만다라 뭐 부적 네. 이런 데 뒤에다 십자를 이렇게 빨간 그려놓고 왔었어요. 이렇게 붙여놓고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다 오셔서 두 분이 이제 열심히 기도해 주시는 분들로 바뀌셨죠. 감사하네요 진짜. 너무 감사해요. 네. 네. 저는 정리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인생의 변화를 주고 새로운 삶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어떠한 직업에 대해서 오늘 처음 알게 된 것 같아요. 우리 공간치유의 윤주희 대표님 위해서 여러분 앞으로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대표님 원하는 꿈과 비전을 위하여서 그리고 특별히 자립 준비 청년들을 위한 앞으로의 사역들과 비전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 또한 잘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역사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공간치유 윤주희 대표님과 같이 이야기 나눠봤고요. 저는 현승원TV 현승원이었고 네, 저 윤주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